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이번에는 이거를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로맨스 스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로맨스 스캠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SNS 같은 걸로 통해서 남자한테는 여자가 접근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사이버 러버.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서로 간에 이제 뭐 사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사기 보험인 거죠. 막 돈 뜯어내고. 이게 로맨스 스캠인데 이게 한동안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심지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한인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 사기범들이 한국에서 잡혔대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근데 이게 지금 수법이 되게 그 일정했어요. 뭐 당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자신이 뭐 어디 예멘에서 근무하는 미군인데 한인으로 미군인 거예요. 근데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유엔군으로서 자기가 유엔에 소속된 의사인데 그래서 어디 아프리카에 파견이 됐고 중동에 파견이 된 막 이런 식으로 다가온. 저는 그래서 이 사례들로 봐서는 어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이 이렇게 사기를 로맨스 사기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 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적발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런데 되게 더 웃긴 거는 이 적발된 사람 이번에 네 명이 잡혔거든요. 네. 다 외국인.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외국인이 국적이 다 나이지리아, 뭐 라이베리아 이렇게 아프리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에요.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적발을 했대요? 이게 범죄 조직이 이게 해외에 있어요. 범죄 조직은. 네. 그래서 이 조직원들이 이제 나누는데 실행 조직, 그다음에 뭐 자금 관리 조직 이렇게 나뉜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해외에 이제 그 실행 조직들이 있으면서 이게 그 조직원들을 한국으로 입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올 때 난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난민 신청 그 받아줄 때까지 이렇게 심사 기간 동안 체류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체류하는 동안 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한국말로 뭔가를 하는 걸로 보면 한국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겠죠?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말로 할 거야? 번역기? 번역기로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카톡으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데. 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뭐 아니면 단기 방문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 잠깐 머무는 사이에 입국한 다음에 그 법무부 난민 심사 마칠 때까지 요 그리고 계속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갖고 사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어쨌든 조직원들이 해외에 있다가 이렇게 온 거니까 뭐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 해외에서 뭐 만약에 이런 거를 발설을 하거나 뭐 그러면 신고를 하면 너네 본국에 있는 가족을 살해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지만 이게 협박에 못 이겨서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찰이 해외 조직원까지 수사를 확대.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선은 지금 한 젊은 한 30대 사람들을 지금 한 4명 정도 적발을 해서 지금 구속한 상황이에요. 아니 어떻게 들이댔대요? 그러니까요. 어떤 수법이에요? 자, 이게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이제 보통 페이스북으로 시작을 해요.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되게 훈남이야. 그렇죠. 되게 잘생겼어. 그리고 의사야. 근데 나한테 친구 신청을 해. 그러니까 우선은 수락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엄청 많아요, 저. 엄청 많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지금 유엔에 파견된 뭐 의사다. 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이제 뭐 이제 만약 여자가 그러면 이제 뭐 서로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지금 뭐
유엔에서 파견돼서 어디 중동에 와 있는데 영사하고 있다. 그래서 한 2, 3개월간은 돈 얘기 안 하고 계속 이제 서로 진짜 연인 관계가 되는 거지. 아. 서로 이렇게 막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아니, 생각해봐요. 그 잘생긴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게, 기분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막 결혼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까지 얘기가 이제 나오면 이제 막 여자는 벌써 마음이 다. 그럼 그 시집 가서 애 낳아서 이름 졌지 벌써.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네. 저기 가 있는 거지. 아. 그쯤 되면은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 뭐 내가 여기 지금 파견 나왔는데 잠깐 다쳐가지고 지금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보내는 거죠. 내가 그러면 언제 돈을 다시 줄 테니까 잠깐만 빌려, 너무 급하니까 잠깐 빌려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그러면 뭐 이제 그만두고 한국 가서 너하고 살고 싶은데 좀 돈이 부족하다. 오게 되는데 돈 보내주지. 그쵸. 그렇지. 못 살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수법이 미군 군복을 입고 있어. 네. 여자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이제 미군이야.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서는 뭐 본인들이 뭐 어디 가서 지금 어디 파병이 돼서 뭐 하고 있다거나 막 이런 네. 식이에요. 제가 하나 근데 이게 뉴욕 뉴저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 사례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그 사례를 올리면서 이런 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러시면서 사례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 한 남성분이에요. 이 남성 A씨라고 할게요. 네? 이분이 올린 글인데 페이북에서 한 여성이 친구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자신은 마이애미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유엔의 파견 의사로 예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중에 우연히 상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안에 150만 달러 상당의 달러 현금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갖고 그 상자에 달러가 들어있는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달러가 이때만 100달러짜리가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상자 주인 도대체 누구길래 막 해서 알아봤는데 그 상자 주인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기가 이제 미국으로 보내서 자기가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가서 병원을 차리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택배로 보내는데 지금 이제 택배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A씨한테 내가 근데 보낼 곳이 없으니까 너 주소랑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알려준 거지. 그래서 주소와 전화번호 알려줬더니 택배 회사로부터 뭐가 그 배달됐다고 송장이 날라오더래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보낸 거야. 뭘 보냈어?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가요. 그렇죠. 보냈다는데 네. 현금 따발을. 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여자한테 다시 연락이 오더래요. 그게 근데 가는 중인데 그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갖고 터키 정부가 내용물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만약에 근데 내용을 확인하면 이게 현금인 거 알면 위험하잖아요. 그 정부에서 뺏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터키 정부가 확인 못하게끔 하려면 6,400불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다고 이 남자 보고 그 6,400불을 좀 보내달라고 이 남자가 그 순간에 좀 깨달은 거지.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 돈까지 안 보내셨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의 수법인 거예요. 640이면 보낼 수도 있었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보냈죠. 네. 6,400불 좀 세죠.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경우가 또 있었어요. 이번엔 여자예요. 여성인 분이신데 이 여성은 이제 그 또 의사. 훈남의 의사가 많은 페이스북 저는 그 많길래 내가 어디 아 보이나 왜 이렇게 의사들이 신청을 하나 그, 요즘에 그게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신고 수락을 안 하긴 하는데 네. 진짜 신청 중에 의사 가운 입은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름이 틀린데 얼굴이 다 똑같아. 맞아 그거예요. 네. 그게 문제. 아니 근데 그럼 그분들은 누구예요? 내 타입인데. 이 사진을 다 도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2차 피해자인 거죠, 그 사람들도. 웬일이에요, 내 사진이 진짜. 도용이 돼서 사기에 이렇게 이용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잘생긴 군의관이라고 그러고 막 자기 샌프란시스코 출신인데 지금 예멘이 문제야. 다 예멘에 가 있어. 핫플레이스네. 예멘에 네. 군의관으로 가 있는데 막 이렇게 돈. 네. 이제 하는데 나중에 한 4일 정도 막 얘기를 주고받고 나는데 자기가 지금 돈을 이렇게 막 정부로부터 좀 받은 돈이 있는데 이게 좀 액수가 커서 내가 지금 이 돈을 갖다 다른 어카운트에 좀 넣어두려고 그랬는데 네. 혹시 막
좀 어카운트 좀 알려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성은 바로 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고 잘하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기가 있는데 이런 수법들 뭐 다들 한번 경험해 보시거나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 결국 잡혔다는 거죠. 다행이네요. 잘 됐네요. 그러면서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왜 이게 가장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게 킴 카스트로라는 이름으로 네. 그 여성인 여성 한국 여성분이신데 그 군인이에요. 그래서 미군 군복을 입고 있는 그 예쁘게 생기신 분이 킴 카스트로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스캠 사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도용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이 킴 카스트로가 굉장히 막 사기범 한국의 김미영 대리처럼 약간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도용이 됐는데 실제 인물이었어요. 네. 이분이 실제로 그 존재예요. 미군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이 본명이 지숙 카스트로 킴 이시고 계급은 중위. 네. 그리고 군의 그 치의병이라고 있죠. 네, 그 치과 네. 치료 그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런데 이분의 실제 실명과 사진이 전부 다 도용이 된 거야. 어이구, 세상에. 그래서 이분은 굉장한 피해를 입으신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이거는 미국 경찰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하죠. 미국 시민이실 네. 텐데 상당히 피해를 봤을 것 같고, 그 실제로 한국, 뭐 이제 주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한국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네네네. 아니면 그 의사분들 실제 사진이 이렇게 도용이 돼서 이 사기에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 실제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 거죠.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굉장히 자기 사진이 도용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사기범들이 연락을 해오는 것도 잘 차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하. 친구 신청 아무나 하시면 그럼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잡혔으니까 좀 요즘에는 좀 그래도 한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본 그 조직들이 잡히지 않으면 근데 또 계속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네. 꼭 알아두면 좋을 소식. 그렇죠.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